요양문도 아니고 선지부터. 40, 40번 요양문 완성을 만나면 보통 40번은 출제가 됩니다. 요양문 완성 만나면 선지부터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요양문 보고 그리고 나서 지문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선지를 왔을 때 이 다섯 개 중에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 하나만 빼보세요.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거. 얘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바로 나오지, 그지? 얘는 안 되지. 얘는 안 되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bearing 그리고 limiting 이렇게 돼 있을 때 선생님 5번 빼고 시작해도 돼요? 저 불안한데요? 여러분 선생님 믿으세요? 한 번도 지금까지 보통 이렇게 2x2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한 번도 이렇게 하나 남은 선지에서 정답이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빈칸의 위치를 먼저 봅니다. 빈칸이 마지막에 있어요. 빈칸이 딱 절반을 찾아서 빈칸이 후반부에 있죠. 저는 빈칸 문장을 먼저 읽습니다. 정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익숙하게끔 그냥 이 문장을 선택지 하나 넣어서 완전한 형태로 넣어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만약에 빈칸이 앞쪽에 있으면 그냥 첫 번째 문장부터 읽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빈칸 문장에 아니 빈칸 문제에 가장 좋은 베스트 힌트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빈칸이 있으면 앞에 있는 문장일까? 아니면 뒤에 있는 문장일까? 정답은 topic sentence입니다.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빈칸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영어의 문단 구조에 두 갈씩이 많다 보니까 제일 좋은 힌트는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지 요 밑줄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 뒷문장을 좀 참고해 볼까요? I have had to use. 나는 사용해야 했었어. A long focus lenses. 여러분 도주거리가 짧으면 long focus lenses를 사용하게 될까? 계속 볼게요. 나는 아주 원근 렌즈를 사용해야 됐는데 to take photographs of giraffes. 기린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린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동물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얘가 그리고 그것은 have a very large flight distances. 아니, 앞에 나온 문장을 바로 뒤에서 서포트해 줄 건데 서포트 문장이 뭐라 그래요? 아주 큰 도주거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멀리서도 도망가니까 가까이서 근거리 촬영 안 되죠. 멀리서 찍어야 되니까 long focus lenses를 사용합니다. 되게 원격 완전 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찍어야 돼요. 더 행복했든 더 건강했든 아니면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았든 이거랑은 무관하다 그랬어요. Regardless. 이건 상관없이. 그럼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뒤에 등장하겠네요. 이건 상관없대잖아요. 자, it's undeniable. 부정할 수 없대요. 부정할 수 없대요. 되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부정할 수 없어. 뭐가? That there were more of them.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네요, 지금. 농업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이 더 건강했든지 행복했든지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걸? There were more. 이거 잘 해석하셨어요? 이것만 잘 해석했어도 순서 잘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there were 있었다. More of them. 그들이 더 많이, 이 사람들이 people existing after agriculture예요, 이 사람 때문이요. 그래서 농업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의 수가 많았다는 얘기. 이건 확실하다. 수가 많았다. 유전자에게 이 결정되어 있는 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달라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환경이 만들어, 유전자가 만들어 놓은 대로 나는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존재인가? 자, 이 지문 보실게요. 이 문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전자는 우리 통제 아래 있대요. 이것은 누구의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자연의 힘을 실어줍니까? 양육 환경의 힘을 실어줍니까? 환경이죠. 환경. 내가 의지력으로, 나의 어떤 힘으로, 나의 어떤 조건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요.